여파로 환율이 출렁이면서 급감했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반년 만에 작년 연간 누적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기준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계약금의 중도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한 겨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4기 신도시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양한나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말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율이 출렁이면서 급감했던 외환 보유액이 4월부터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07억 5천만 달러로 지난 5월 말보다 34억 4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발생한 데다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율이 급변한 3월 약 90억 달러가 급감한 뒤 4월과 5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달 중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는 0.9% 감소했습니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68억 8천만 달러 늘어난 3,725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예치금은 260억 4천만 달러로 39억 7천만 달러 줄었지만 IMF 특별인출권은 30억 8천만 달러로 2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인출권리인 IMF 포지션도 2억 6천만 달러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주요 국가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073억 달러로 세계 9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위인 중국은 3조 1,01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2억 달러 증가했고 일본은 97억 달러 늘어난 1조 3,782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대금을 넘어섰습니다.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증시에 몰리면서 거래대금이 역사적 수준으로 증가한 영향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약 2293조 6천억 원, 작년 연간 규모의 0.3%를 웃돕니다. 단 6개월여 만에 작년 한 해 거래 대금을 돌파한 겁니다. 이런 추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거래 대금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 대금의 급증을 이끈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올해 증시 누적 거래 대금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1671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대비 8.1%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의 거래 비중은 47.5%로 절반에 채 못 미쳤지만 2일 기준 개인 비중은 60.5%에 달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맞서 국내 지수를 지탱하는 개미의 투자 행태를 빗대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거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투자 주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증시의 기초 체력 자체가 탄탄해졌다는 호평이 나옵니다.
반면 최근 폭락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이 개미 투자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며 주가가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도 개인의 시장 참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는 계약서를 작성한 수분양자 일부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당첨자 발표 때와 대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갑자기 변한 대출 기준의 계약금이며 현재까지는 중도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대성베르힐의 시공사인 DS종합건설은 지난달 말 계약 체결자 중 해약을 원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사이에 6.17 대책이 나오면서 이들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광고비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추가 집행해야 했지만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 환불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를 6.17 대책 이전에 냈지만 사실상 소급 적용을 받게 된 단지들은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한참 전에 체결한 단지도 소급 대상이 되면서 수분양자들은 격양된 상태입니다. 환불을 결정한 DS종합건설도 지난 4월에 계약한 검단 신도시 대성 베르힐 분양자로부터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토로합니다. 또 양주 옥정 단지에서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1주택자들은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한테 협박을 하시고 그 마음을 아니까 가슴은 아픈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로 옥죄는데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6.17 대책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단지만 전국 281곳, 28만여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헌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대책 때문이니까 사실 뭐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어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한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건데 이번 대책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내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대책 피해자 연대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종부세법 개정의 방향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서 정부 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의 대립과는 관계없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 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설석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종부세 강화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에서 0.3%포인트 올리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지역 대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8%포인트 올린다는 겁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붙입니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절반이 본회의에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는 만큼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참석하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에는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줄 거라고 봐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4개 신도시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네 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채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일부에서는 4기 신도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로 수도권 집값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2주 새 수억 원씩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소폭 가격 조정을 받는 단지도 있는데요. 이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필명 부자 아빠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양팔석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여쭤볼게요. 이 6.17 대책이 지금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0.16% 올랐는데 이게 지금 45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또 약간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 대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죠. 수도권이 0.16%, 서울이 0.06%, 지방은 0.1%입니다. 이 상승폭은 축소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21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수치에서 보듯이 잠깐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거든요. 즉, 투자 심리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대책에 대한 내성도 또 생겼고요. 이 지방을 규제하니까 다시 서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위해 세금 강화나 법 개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이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서울 내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중심인데 그중에서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나 역세권 활성화 방안, 바로 서울시 조례에 1월 30일 개정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서울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급을 증진하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 개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주택만 30년 이상 된 오후된 곳에 거주하라고 하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 즉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서울만 놓고 보면은요,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전주랑 동일하게 0.06% 상승으로 지금 기록됐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은 정부의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두 번째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그리고 세 번째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 그리고 네 번째가 보완책이 필요한 시에는 주저 말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곳에도 공급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전셋값 고공행진이 서울의 경우 53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 주택 보급률이 거꾸로 또 서울 경우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인데요. 2022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이 2만 세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즉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투자 심리를 꺾을 수 없어서 상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어제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쯤에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렇게 종부세가 강화가 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이미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도 생겼고요.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이 수요가 살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세대당 거주 인구가 줄어들면 소유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 주택값은 상승할 수밖에는 없죠. 이 법 규제나 세금 규제로 주택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이런 대책만 되풀이되면 내년에도 상승 기조는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다만 아파트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이라도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주택은 이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또 짧습니다. 이 저렴한 서민주택이라 세제 혜택을 주면은 공급이 늘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아빠 양팔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옥석 가리기가 한창인데요. 상반기 코로나19 수혜주로 시장을 달궜던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 3인방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에 대한 실적 호조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이들의 몸값을 연일 올려잡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언택트의 3대장으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앞다퉈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카카오의 몸값을 28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신한금융투자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 하나투자증권은 NC소프트의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눈높이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우선 네이버는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92.3% 늘어난 2,467억 8,3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전년 동기 대비 124.6% 증가한 908억 8,800만 원. NC소프트는 전년 동기 대비 99.8% 오른 2,585억 8,3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언택트 3인방의 성장판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어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데다 신산업을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의 추가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지, 피코마 등 유료 컨텐츠 사업의 수익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클라우드 시장 진출 등이 호재로 꼽힙니다. NC소프트는 7월 초 리니지 시리즈가 업데이트되고 리니지 해외 진출과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국내 출시가 모두 연내에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페이 거래액이 늘고 있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출시를 통해 쇼핑과 금융, 결제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가 이달 8일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작년 4월에서 8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이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3월부터 제재 의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달 첫 전체 회의인 1일에는 의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추가 검토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 5G 불법 보조금 과징금 규모는 불법 사례가 많고 광범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의 시행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제재안과 관련해 이 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혀 검토 결과에 따라 8일 전체 회의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독일 차들의 질주가 이어지며 전체 판매를 견인했는데요.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 닛산의 할인 판매로 일본 브랜드는 지난달 최다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는 오늘 지난달 수입 승용차가 2만 7,350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판매량에 비해 41.1% 급등한 겁니다. 가장 잘 팔린 모델은 아우디의 A6 40 TDI가 차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 포메틱이 1,376대, E250이 1,185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도 12만 8,236대로 지난해보다 17.3% 늘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차 판매 확대는 독일 브랜드가 이끌었습니다. 벤츠가 33,638대, BMW가 25,430대 팔렸는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합치면 독일차 네 곳의 합산 점유율만 60%가 넘습니다. 한편 6월 일본차의 월간 판매는 2,735대로 올해 들어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 닛산과 인피니티 등의 재고 차량 할인 판매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는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로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번호 61만 7천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 사용과 관련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1억 건이 유출된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사용 피해 금액을 1,006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합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BC, 삼성, 현대, 롯데카드와 농협, 시티, 전북, 광주, 수협, 제주은행이 해당 금융사입니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주차에 접어듭니다. 중기부는 동행세일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동행세일은 온 오프라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데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 커머스 등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직접 출연해 제품 판매에 나선 라이브 커머스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박영선 장관은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해 브랜드 K 견과발을 완판하며 장관 완판 행진의 첫 주자가 됐고 이어서 이종욱 여가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라이브 커머스 완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판매 상품인 다시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감소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품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해수부는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상품의 인기는 소비자들의 동행 세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동행 세일 첫 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16%, 21%, 15% 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숭례문 광장과 올림픽공원에서 동행 세일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진행됩니다. 동행 세일의 남은 기간 성공을 기원하는 레드벨벳, 슈퍼주니어 등의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숭례문 외벽에는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빛나는 동행 영상이 비춰집니다. 영상은 4일인 토요일 저녁까지 송출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동행세일 2주차를 맞아 대규모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온라인 연계금융 P2P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일 테라펀딩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20.18%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2월 12.97%에서 반년 만에 7.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테라펀딩은 건축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 금융을 사업 모델로 합니다. 개인 신용대출보다 건당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 규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건축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15건에서 연체가 발생해 연체율이 20.18%까지 치솟았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